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불릴 제품은 KSZ에서 나온 쥐마. 예, 기마의 새로운 이름 쥐마고요. 짝퉁이고요. 쥐마 808 예, 키 워리치입니다. 예, 키 크래거도 있을 것도 있는데 키 하여튼 키 워리치고요. 61피스라고 그러고요. 예, 구성품은 카드가 들어있고 예, 뭐 키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치 워리츠. 예, 키 워리치인데 이제 뭐 치라고 해야 되나 키라고 해야 되나 말해서 읽으시면 되는 거고요. 에, 정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폴리백으로 들어있는데 이거는 이제 종이 상자에 들어있고요. 동대문에서 한 6-7천원 정도에 구입을 7천원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 문방구에서 더 비싸게 팔 듯합니다. 인터넷에 보시면은 한 정가가 한 2만원대 최저가가요. 근데 만원이 넘어가시면 정품을 구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에, 뒤쪽에 보시면 키 워리츠하고 키 크래거하고 합쳐진다고 그러는데 요 이제 미니 레고 버전 이렇게 생긴 거죠. 예, 워리츠 생긴 건데 그거 이제 큰 키 버전으로 만든 거고요. 근데 그런 거 비슷한 게 이제 저거 바이오니클도 있고 히어로 팩토리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슈퍼 히어로즈도 이렇게 키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 히어로 팩토리 버전 비슷하게 이렇게 크게 만든 제품들이 있습니다. 예, 정품은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요. 예, 이거랑 워리츠랑도 합체가 된죠. 크래거랑 합체가 된다 그러는데 이것도 조만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같이 찍을 겁니다. 찍기는. 예. 조카가 갑자기 시골에 내려간다고 그래서 선물로 뭘 주지? 에, 싶어서 이걸 주려고 여기 막 뜯고 있는데요. 야야야 왜 뛰어다니니? 에이 저 잠깐 보죠. 바이오니클은 2015년 버전에 이제 새롭게 나온다 그러는데 조만간 나오겠죠. 뭐 키 워리츠와 함께 상대 부족을 쫓아가서 공격하시고요. 에, 이 조립식 키 멋진 파워는 양날, 키, 검, 회전식 방패, 어마어마한 발, 스파이크가 달린 어깨 보호대, 키 구슬 가슴판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키마 저기 레고 버전만 보신 분들은 이런 것도 있어 하실 텐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런 거 만져보는 건 처음입니다. 이 카드 세 장이 들어 있고요. 예, 워리치죠. 달만 뜨면 아주 무섭게 변합니다. 보름달이 뜨면은요. 예, 들어 있고. 이거는 뭐 카드 게임 놀이 하는 방식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설명도 들어있는데 뭐 레고 정품 따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픈을 해볼까요? 자, 우리 조카님이 얼마나 좋아하실지 기대 반 우려 반. 기대만 하면 되죠 뭐. 우려까지 지가 안 좋아하면 어떡할 거야. 이거 이제 가짠 거 알면서도 저번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조카가 가짜인 걸 알았다. 가짜, 짝퉁이라는 걸 알았다. 존재에 대해서. 예. 뭐 알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딱 그럽니다. 그래서 장난감 이제 주지 마. 그러면 당연히, 아니, 줘야죠. 그런 거죠. 뭐 다. 예. 뭐 이제 그런 걸 알았으니 이제 어른이 돼가는 거죠. 예. 얼굴이 들어가 있는데, 예. 크래거 같은 경우는 입이 벌려지는데 얘 같은 경우는 벌려지지 않고 고정적으로 돼 있고요. 얘는 좀 프린팅이 좀 난편이네요. 크레오 같은 경우는 조금 프린팅이 아쉬웠는데 요거는 좀 잘 되어 있고요. 약간 좀 보시다시피 약간 좀 싼 티가 나긴 합니다. 예. 짝퉁인데 정품이랑 똑같으면 좀 그렇죠. 데쿨 같은 데서도 이거 저 히어로 팩토리 정품 똑같이 내놓았지만은 품질은 뭐 아무래도 아직 저 레고 쫓아가려면 멀었더라고요. 미니 피규어는 아주 수준이 거의 정품에 따라 붙었죠. 제품에 따라 붙었는데 아직 큰 사이즈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더라고요. 쉽지도 않을 것 같고 예. 거기다 또 레고도 또 계속 발전할 거 아닙니까. 레고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얘네 발은 조금 아쉽네요. 발은 아쉽고 어우 이거 뻑뻑해. 끼워주시고요. 발에다가 또 저건 좀 불뻑뻑했는데 이건 좀 상당히 뻑뻑하네. 그리고 주시고요. 짝퉁 같은 경우 이런 거 끼다가 문제가 낄 때는 괜찮은데 이제 분해하려고 빼다가 보면 종종 부러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부러지나 보다. 네. 이 사건 아직 모르겠고 벨라께 좀 몇 번 그랬죠? 벨라 거 저거 저 뭐야 바이오니클 조립할 때도 막 아슬아슬했는데 분해를 하다가 분해가 돼 버리더라고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종종 있지요. 예. 저 낀 부분을 뒤쪽으로 해서 다리를 껴주라고 합니다. 오, 오리치는 크래거에 비해서
아, 저 뻑뻑하다. 크래거에 비해서 다리가 좀 상당히 긴 편이고요. 크래거는 뭐 따로 보여드릴 테니까. 자, 이번 팔 만들어 볼까요? 이거 보면 생각나는 게 저번에 조카 참 이런 짝퉁을 많이 사가지고 이거 부품 연결해서 줄넘기 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죠? 아, 징글징글할 정도로. 물론 그 정품으로 산 건 아니고 다 짝퉁으로 구입한 거고요. 정아, 정품도 있구나. 정품도 히어로 팩토리 뭐 에버워커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정품도 많이 샀습니다. 짝퉁만 보여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 가시고요. 어우, 플라스틱 산티가 좀 납니다. 하는 건 어쩔 수 없고 다 껴주시고요. 다음에 발보호대인가? 이건가? 이렇게 거창해. 예. 여기다가 보호대 이렇게 채워주시고요. 이거는 잘 들어가네. 이런 건 다 잘 들어가더라고, 짝퉁도요. 이제는 이 관절 부분이 좀 부실한 것들이 많아서 그렇지. 얘는 좀 조립이 생각보다 쉽게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요거에다가 요거를 이쪽에다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낀 상태에서 너 놔주세요. 요거 끼워주시고요. 요거 낀 상태에서 빨간 거, 빨간 칼을 이쪽에다 하나 꼽아주시고, 그 다음에 검은 칼, 칼이 독특하게 되어 있죠. 예, 지금 오리치 무기를 정확히 뭔지 몰랐어요. 예, 저쪽에다가 요걸 통째로, 요 팔을 통째로 이렇게 해서 팔에다가 끼워주렵니다. 자,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셨어. 주먹. 주먹에다가 손톱하고, 손톱, 이거 뭐야. 이걸 세 개를 끼라고. 하나, 둘, 세 개. 끼워주시고요. 끼셨어. 이따가 손톱식으로. 부러진 줄 알았어. 그건 아니네요. 좀 짝퉁이라 좀 뻑뻑하긴 하네요. KSZ에서 너무 큰 기대를 저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좀 너무 좀 뻑뻑하다 싶은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껴주시는데 요거는 똑같구나. 잘 안 들어가. 이건 이제 손톱을 좀 반대로 껴주라고 그러네요. 반대로 끼셨어. 요거 한 거를 요 손에다가 여기에다가 걸어주렵니다. 이건 뭐야? 손을 잡은 듯하면서 약간 위장을 했네요. 네, 이렇게 하시고 뭐 이쪽 손톱도 마찬가지겠죠? 차라리 이걸 먼저 껴주시는 게 신상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껴주시고 둘, 셋, 넷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톱 껴주셔야죠. 얘는 손톱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한쪽만 뒤집어서 껴주시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앞발로 찍는 걸로 해주라고 합니다. 손톱이 하나도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손톱 껴주셨어. 네, 팔 반대쪽에다가. 오, 등치에 비해서 손이 엄청나게 크네요. 이것도 여기가 끝에가 아니고 끝에 위에 껴주라고 합니다. 껴주시고요. 자세한 건 이따 다시 다 보여드릴 거고요. 네, 요거 껴주시고. 요거 어디서 봤었는데 이렇게 생긴 거? 기억이 안 나네. 여러분은 보시면서 아시겠죠? 아이고, 봤었는데 별로 저렇게 독특하게 생긴 거 최근에 했던 것 같은데 왜 기억이 안 나죠? 네, 이렇게 끼우셔서 멋진 블록인데 이걸로 딱 이렇게 껴주시고요. 이쪽에도 하나 껴주시고 그 다음에 가슴팍에다가 이걸로 껴주시면 됩니다. 껴주시면 되고 그리고 재밌게 해보시려면은 이거 에버워커 이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벗겨서 이제 워리츠를 저 안에다가 태울 수도 있겠죠. 한번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그럼 안 해도 되겠지요. 그것도 재밌습니다. 해보시면. 가슴 무늬를 끼워주세요. 꽉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시면 가슴까지 완성이 된 거고, 그리고 뭐 방패하고 얼굴만 끼워주면 될 것 같네요. 요거 얼굴 쪽에다가 요거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얼굴 네, 이거 끼워주시면 되고, 자세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뒤쪽에다가 네, 이것도 끼워줘서 멋지게 뒤쪽도 하라고 합니다. 뒤가 어떤 거 앞인지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패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어이구 어이구 잘한다. 야, 이거는 저거 레고에서 쓰는 미사일이잖아요. 이걸 또 활용하네. 이걸 이렇게 끼우셨어요. 꽉 끼우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거를 끼워주라고 그러네요. 미사일 발사하는 건 되긴 되겠죠. 되긴 되겠는데, 요거를 저쪽 손등에다가 아, 여기 손등이 있잖아요. 손등에다가 이렇게 박아주라고 그러네요. 네. 으자, 으자, 으자. 잠시만요. 다 끼고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너무 거창하다. 손이 좀 돌아가기가 애매한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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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만 있어봐. 이거 좀 보여드리고 해시. 네. 이런 식의 모습입니다. 네. 손등이 이렇게 돌아가면 저 무기가 저기 좀 멋있게 안 보이는데, 그게 좀 애매한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자세하게 볼까요? 얼굴 이렇게 머리치덕 그냥 전진속공하는 무서운 얼굴이 되어 있고요. 가슴에 프린팅 이렇게 되어 있고, 어깨 쪽에 오대 멋있고 방패 되어 있고요. 칼도 아주 멋지게 되어 있고, 칼은 조금 크래거보단 좀 별로고요. 키가 좀 상당히 큰데 하반신이 조금 허전한 느낌이 드네요. 자, 한 바퀴 돌아볼까요? 자, 이런 느낌인데요. 롱다리죠, 롱다리. 요즘 선호하는 롱다리고요. 네, 매니큐어도 예쁘게 처리했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저 귀에 걸려서 안 들어갔구나. 네, 가게 되고 있고, 아, 늑대의 아주 무서운 손톱. 뒤쪽까지 이렇게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 다리는 조금 허전한 느낌 들긴 하지만 통치고는 뭐 괜찮다 싶은 생각도 조금 드네요. 네. 이런 제품인데 짝퉁 제품 쥐마입니다. 쥐마. 키마가 아니고 쥐마. 네. 조만간 문방구에서 어떻게 팔릴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보니까 이렇게 문방구 같은 데서는 케이스 제품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 요거랑 이제 또 합체도 해봐야죠. 합체도 해봐야 될 텐데 꽤 멋진 것 같죠? 개인적으로는 크레오가 좀 더 멋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또 소개시켜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고요. 그거랑 또 합체해서 더 멋있게 변신하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여기까지.